갑시다. 8앱 어서오고. 문제가 뭐냐면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나가는 게 좋겠다. 빠른 리트 잘했네. 빠른 포기를 하길 잘했네요. 바로 별을 만나네. 아이, 그러면 이거는 뭐 됐지. 관찰러가 준비 완료. 아이, 제구축 광선도 있어요.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야, 이 제구축 광선도 있어.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조금 전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로 이 두 사령관들이 7렙 알타를 만났는데 7렙 알타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비를 스완한테 안 맡기고 본인이 포탑을 짓고 테크는 다 올리는데 정작 중요한 옵저버는 안 보인다. 수정 주우러 갈 생각이 없었다는 소리죠. 야, 1도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빠른 리트. 결과가 카락스. 아, 이러면은 됐지. 이러면 된 거지. 빠르게 죽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구축 광선이 있으면은 첫 번째 수정이 제가 지금 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분간은 터렛을 안 지어도 되고 터렛 지을 돈으로 다른 걸 활용해도 된다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가자. 편안하다. 저희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아까와 다르죠. 지진 활동이 터렛을 안 짓고 시작 출발을 해도 돼. 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무섭다. 간설로만 준비. 수리를 안 해도 돼. 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가.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사신이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아유, 수비도 도와줘.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수정도 죽고 있어요. 깨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내가 캐리를 해서 8앱을 돌변 버스 태우겠어. 뭐 요런 느낌이 나죠. 안 좋은 일인가요? 후방 지원 대기 중. 레이저 천공기 가동. 그래도 위험 요소는 결국 내가 병력을 뽑아야 된다는 거. 2위신인데 병력을 뽑아야 돼요. 동맹이 카락스여서. 그게 살짝 조금 위험 요소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은 포탑으로 수비가 다 된다는 거.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네, 여기다 패널을 떨구고 싶은데 여기다 패널을 떨구면은 다음 수정을 못 먹어.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어요. 개 비싸네. 이불 300이야. 같이 한번 보시죠.
개비싸네. 과학선 개비싸. 과학선이 나와야지 수정을 먹으러 가죠.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적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과학선 들어왔습니다. 아 나왔어.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과학선이 나왔어요.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사이클론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낫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사령관.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아, 반갑습니다. 발크름스. 좀 빠르게 접근하는데? 예,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후방 지원 대기 중. 네. 나도 멀티 먹으러 갈까? 얇은 것 봐, 전공기. 아이 참.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 수리하는 것 봐라.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어. 너무하네. 지금 용암이 무너져서 다음이 어디지? 아 위쪽인가 보다.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병력을 결국 뽑기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갈 수가 없네. 에이씨.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패널 어플이 너무 느린데. 어? 여기가 아니야? 아래쪽인가? 아래쪽이네? 여기가 아니었네. 여기가 아닌가벼.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카락스 초석을 안 짓네요. 적병력이 우리 내가 터렛 도배 해줘야겠다. 초석을 안 짓네. 용암 보경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 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알겠습니다. 잘. 얇아.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거 하나는 어디 갔지?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턱 이쪽은 지었네. 다음은 어디 있을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시작합니다. 지워.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하나는 어디 갔지 그러면?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허경영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아래쪽에 있나?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아!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이쪽에 다 있나? 아 이게 좀 그러네. 이게 과학선이 항상 붙어야 되니까 이게 조금 그러네요. 쉽지가 않네. 여기 있거든요. 이쪽이 3개 있을 거거든요. 이제 병력을 뽑아야 되니까 이 병력 없는 게 좀 타격이 크다. 따가지고 못 뽑는 거거든요, 이게. 화면 잡혔습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이 병력이 있어 가지고 못 가는 거야. 뒤따를 것 같습니다. 전투 투하가 준비가 있습니다. 방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이르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 회수 못했어.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용암 불길에 직접 탈출했습니다. 아! 아! 시청자분들은 잠시 클릭 안 됐어! 이게 최악인데? 클릭 안 돼서 씨 놓쳤어.
개똥 같은 마우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개똥 같은 마우스. 클릭이 안 돼서 터져버린. 이쪽에 마저 나머지 마저 있을 건데. 결국 시간을 아 여기를 아래쪽을 미리 정리를 해두는다. 아 그것도 나쁘진 않지. 여기 있거든요 아래쪽.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근데 패널이 없어.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적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망했다. 망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 망했나?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아 씨불! 죽지를 못해! 망했어요. 뭐야 여기 또 왜 터졌어? 이게 트롤입니까? 해리, 이건 너무 나쁜 반응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아 위쪽에 있는 거 알 텐데 왜 위에 안 보냈지 병력을? 용암 고용력이 모습을 드러내. 이러면 아래쪽으로 가야 돼.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여기 포탑 방금... 지어놔야 되는데 얘 또 이상한데 신경 쓰고 있다. 얘지 신경 써야 될 때 신경 안 쓰고 있다. 그렇지요. 여기 생길 거거든. 안 생겨? 잠깐만 여기 안 생겨? 위쪽인가 그러면?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어디야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어딘데? 시작합니다. 아 위쪽이야? 알겠습니다 사령관. 철. 역겹네요. 계획에 따르면 지급증 수종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다음은 어디야? 하나, 둘. 저거 위에 또 생긴 거야 그러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집중 광선이 준비된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아씨 패턴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위치가. 여기에 두 개가 생겼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그렇게 하죠.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왜 진정하시고 시온 일이죠.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불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오
도망 지원 대기 중. 올 지역에서 내가 왔다. 이쪽. 그래 이쪽이야 그래. 기다렸습니다. 진정하시오. 동네 문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 무슨 일이시죠? 하나. 문제 없습니다. 라즈, 쉬운 일이죠. 위쪽인가? 문제 없습니다. 후방 지원 대기 중. 예, 대장님. 어디야? 갑니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디지? 아주 큰 분출을. 방금 좋은 소식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혹시 어디야? 시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무게 빠뜨렸더니 어디 생성되는지를 못 찾겠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후방 지원 대기 중.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야? 또 여기야? 끝내주로군. 적들이 우리 노리고 있어. 여전히 일꾼들이 수종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신경을 안 쓰네. 아예 이렇게 수종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여기래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신다. 좋습니다. 자, 간다. 낙하기를 받으라고. 지금 감쇄된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우무 진작 왔으면 진작 뭐 끝났지.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 쓸데없는 고집 있네. 도망 지원 대기 중. 앞에 와세요. 예, 예, 대장. 집중 관측 축비 완료합니다. 좋습니다. 아, 이건 카락스 때문이야. 쓸데없는 거지. 쓸데없는. 여기 여기 쪽에 안 가도 되는데 여기 갔으니까.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해 늦어진 것.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방에 잡혔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봐요 이거. 내가 다 주었어.